지난해 10월 이태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은 직후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문매를 맞았습니다.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장관은 거듭 사과했지만 국회는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참사 당시 기동대 투입 등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주무장관이란 이유로 파면한다는 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맞섰습니다. 도의적, 정치적 비난과 별개로 참사를 예상하기 어려웠고 사고 수습에 중대한 위법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핵심 쟁점은 사후 재난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또 재난 예방 의무와 국가 공무원법상 성실 품위 유지 의무를 다했는지 등입니다. 헌재는 그동안 4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들었고, 마지막 변론엔 희생자 유족도 직접 나와 진술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탄핵이 되어야 되고, 탄핵이 되어져야만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첫 현직 국무위원 탄핵이란 불명예를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4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되고 이 장관은 직무정지 160여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이종석 재판관을 중심으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우 법제사법위원장은 모두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자 실세 장관 평가를 받았던 만큼 탄핵 심판 결과는 직권 2년차 정부 국정동력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장관 탄핵을 주도한 야당과 정치 공세라고 일축해온 여당의 전국 지형도 현재 판결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오늘 오후 헌재 결정이 주목되는데요. 여야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여야 모두 헌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결과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인용되면 헌정사상 첫 장관 탄핵인 만큼 이태원 참사 책임이 다시 부각되는 건 물론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반면 탄핵안이 기각되면 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재난관리 주무부처 장관의 업무 공백을 불러왔다는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현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여야 모두 헌재 판단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수해 대응, 오염수 방류 문제, 양평고속도로 등 쟁점 사안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야는 인용과 기각을 대비해 각각 내부적으로 메시지를 가다듬으며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